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어제 이 유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진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총수의 이름을 적어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그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룹 총수의 이름을 적어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조원태 회장, 그러니까 아들에게 회사 경영권이 다 넘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한진그룹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주사가 한진칼인데 네.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회장으로 이제 임명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진그룹 경영이 이루어지겠다 생각했는데 총수 이름을 적어내는 총수 이름을 못 적어낸 겁니다. 네. 총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바로 총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게 되는데 누구를 총수 삼을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결국은 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진칼 주식이 그러니까 고 조양호 회장이 한 18%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인수해야만 결국은 이제 한진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데 네. 이 지분 구조를 아직까지 삼남매가 정리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김태우 변호사님. 네. 일단은 가족끼리 사이좋게 좀 이끌어 나가라고 유언도 남겼고 지금 경영권을 유지를 하려면 지금 고 조양호 회장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지분을 딱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을 합쳐서. 뭐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아버지가 저렇게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사이좋게 이끌어 저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누구나 하는 유언이기도 하고 뭐 예전에 네. 뭐 세계의 화살 뭐 저 동화도 있잖아요. 네. 우화도 이제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얘기도 한데 지금 한진그룹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조영호 회장 그 이사 연임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저 한진을 공격했던 그 강성구 펀드라는 곳이 얼마 전 이제 경제지 보도를 보면 지금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왜? 지분을 매집하기 위해서. 라는 보도가 제가 어제 오전에 본 것 같아요. 그 말은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가요? 그 그렇죠. 펀드가? 경영권 확보하기 위한 다시 한번 시도가 있을 거라고. 벌써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진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는 것도 아, 이거 분명히 조양호 회장 사후에 경영권 다툼이 있겠구나.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 지분 매집 경쟁이 벌어지게. 이게 이런 시그널이 지금 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진의 경영권은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양호 회장이 저렇게 유언을 했던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세 사람의 입장이 잠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외부에서 공격을 할 때는 우리 셋이 힘을 합시다. 그건 좋아. 외부의 적은 공동으로 막아내야지. 그런데 그럼 우리 셋 중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누가 원탑이지? 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 약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가족들끼리 좀 잘 지내라라는 이 유언은 이 고 조양호 회장의 본인 경험이기도 해요. 죽는 순간까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본인도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네. 불과 얼마 전에 또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가정의 달이고 이번 달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 조중훈 회장의 자식들이죠. 조양호 회장, 조남호 회장. 심지어는 메리츠 증권의 조정호 회장은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늘 봐왔던 형제의 난, 네. 형제 사이의 불화. 한진그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불화를 겪게 되면 기업 오너 리스크, 이미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관련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